서울의 한 대형마트. 일반 소주로 향하던 한 소비자의 손. 제로슈거 소주를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좀 건강 생각하면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어쨌든 몸에는 더 좋으니까 한 잔을 마시더라도 조금 더 건강하면 좋으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의 70% 정도가 제로 소주의 열량과 당이 훨씬 낮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 분석 결과 국내 일반 소주 5종의 당류는 100mg당 평균 0.12g. 제로 슈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기준치인 0.5g보다 낮습니다. 소주의 원래 당 함량이 낮은 건데 그러다 보니 일반 제로 할 것 없이 당 함량 표기는 0%. 사실상 모두 제로 소주인 겁니다. 열량도 제로 소주가 평균 7.3kcal 미미하게 낮았지만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라 실제 차이는 없는 겁니다. 비알콜과 무알콜 맥주도 혼동을 줍니다. 알코올이 아예 없는 무알콜은 소수점 둘째짜리 0.00까지 표시할 수 있고 알코올이 1% 미만인 비알콜은 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둘 간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맥주 앞면엔 0.0, 옆면엔 알코올이 있다는 표기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제 맥주 마시고 싶은데 무알콜은 어느 정도 알코올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진짜 먹을 수 있는 건지. 주류와 달리 일반 음료에선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로 광고하는 20개 제품의 경우 일반 음료와 비교해 열량은 98%, 당류는 99% 각각 낮아 제로 값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로 식품 시장 확대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식품 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